여러분 안녕하세요. 로젠제입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도전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. 아, 주변에서 맨날 뭐 도전하라, 맨날 뭐 하라 이렇게 얘기는 하잖아요. 근데 나도 말할 수 있잖아. 나도 뭐 엄청 잘 나가는 스타 연예인들만 하라는 방법 없잖아요. 그쵸? 그러니까 나도 그냥 쓰는 거야. 솔직히 여기 뭐 유튜브 내 채널이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냥. 아유, 새로운 거 하기 너무 귀찮지. 뭐 알바도 빠듯하고 일도 빠듯한데 끝나고 집에 오면 9시 뭐 8시 넘고 그때 이제 집에 와서 그냥 씻고 밥 먹고 하면은 뭐 10시고 10시 되면 이제 그나마 내가 좀 하고 싶은 시간이 생기는 건데 이제 뭐 게임을 하든지 노래 듣든지 아니면 뭐 영화를 보든지 TV를 보든지 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이제 12시가 돼가고 또 그때쯤 또 자야 되고 그럼 언제 도전할 시간이 되냐. 주말에는 또 이제 피 같은 휴일인데 토요일날만 놀고 싶고 일요일날은 그냥 푹 쉬고 싶고. 도전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. 내가 뭐 엄청 커다란 거 뭐 남들 뭐 해보지도 못한 걸 시도한다 뭐 꼭 이런 것만이 도전은 아니에요. 솔직히 말해서 보면 매년 저는 목표를 써가지고 여기다 올려놓거든요. 올해 목표가 남들이 보면 좀 휘황찬란한 게 많은데 허황찬란? 휘황찬란? 이런 게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저는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. 저기 그냥 도전하는 게 귀찮죠. 근데 일단은 도전하기 귀찮잖아요. 뭐 귀찮기도 하고 힘들고 도전 안다고 해서 나빠질 건 딱히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.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알바하면서 유튜브 하고 있는데 나름 삶이 괜찮더라고요. 나름 5시간 반을 짤깔짝 일하고 그렇게 나쁜 삶은 아닌 것 같아. 아, 솔직히 알바 끝나고 집에 와서 저도 쉬고 싶어요. 게임도 하고 싶고요. 근데 제가 게임 방송 하는 거 이외에는요 거의 게임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.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안 하더라고요. 왜 안 해? 유튜브 말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저 심지어 올해 책을 내는 게 또 목표예요.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게임 방송 이외에는 거의 안 하더라고요. 엄청나게 게임을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고 싶은 목표가 생기고 딱 그거에 대해서 도전하게 되니까 이 길 이외의 다른 것들은 제가 알아서 그 좀 불필요하다 싶으면 거르고 이러더라고요. 아무것도 안 하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.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니까 쉬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서 되게 커다란 격변기 막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걸 기대하면 안 돼요. 행동해야지. 그걸로 인해서 나비 효과가 일어나는지 뭐 크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뭐 다른 걸 변화시키다든지 그렇게 되지 아무런 것도 안 하면서 그냥 이대로 삶이 안주하고 있으면은 바뀌는 게 없다? 바뀌는 게 없죠.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뭐든지 도전해보는 게 다 좋아요. 일단 근데 뭐든지 왜냐? 아, 도전하면 최소한 그거를 도전함으로써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남는 게 있거든요. 남는 게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저는 공모전을 진짜 많이 했어요. 여태까지 한 공모전들을 세어보면요 20-30개는 넘은 것 같아요. 공모전이 상을 받은 적은 딱 거의 뭐 한 4번 정도 있었는데 최우수상도 받아보고 뭐 3등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30개 중에서 한 4개 정도 많이 쳐서 뭐 5개 정도 상을 받았다 치고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다 실패했다고 보실 수 있어요. 왜냐면 그건 상을 안 받은 거니까. 근데 그건 절대 실패한 게 아니야. 제가 그 실패한 것들을 이렇게 딱 모아서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발전하고 있더라고요. 제가 이거 도전했는데 실패하고 이 다음에 또 도전했는데 실패하고 실패했는데 이게 다 커리어가 쌓여서 또 실력이 쌓여서 하니까 내가 어느 순간 실력이 나아지고 있어. 내 스스로가 그냥 자체 레벨이 올라가고 있던 거예요. 보니까 물론 이전에 상 받은 게 몇 개 없다는 건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. 하나하나 저도 진짜 하나하나 엄청나게 공들여서 찍은 거고 매번 공모전 어디 만들어서 낼 때마다 혹시 그래도 공모전 상 받지 않을까 혹시 입상이라도 하지 않을까 당일날 발표를 보면은 안 올라와 있어요. 그때 그걸 보면은 너무 슬프더라고요. 진짜 진짜 겁나 열심히 했는데 뭐가 부족해서 떨어질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. 저도 그게 한 일주일인가 그래도 입상은 받을 줄 알았는데 그 일주일만 버티면 돼. 일주일만 버티면은 여러분들은 그 뒤에 그 앞에 떨어진 것들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. 대신에 남는 건 여러분들 실력이 돼요. 물론 지금도 엄청 잘 만드는 단계는 아니에요. 근데 다만 이제 뭐 공모전을 통해서 그 도전을 해가지고 새로운 거를 해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다른 데에다 접목을 시킬 수 있고 이게 최소한 이게 포트폴리오가 돼요. 이걸 포트폴리오. 쓰잘데기 없이 만든 거가 나중에 딴 데 가서 이게 여기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어요. 예를 들면 제가 여행기로 갔다가 호주를 여행하자 시리즈를 만든 게 있거든요. 호주를 여행하면서 그냥 내가 핸드폰으로 갔다 찍으면서 딱히 어디 낼 생각도 없이 핸드폰으로 갔다 찍으면서 아니 세상에 이걸 찍어가지고 제가 이제 여행기로 갔다 영상을 만들었는데 어디 뭐 콘텐츠를 만든다 할 때 사진 따로 만든 뭐 이런 종류의 영상이 있나 할 때 그걸 내면은 거기서 그걸 보고 플러스가 되더라고요. 아, 이 사람이 진짜 이런 걸 만들어 봤구나. 그러니까 도전을 한 것 자체가 절대 남는 게 없는 게 아니야.
결국엔 도전을 해보면 여러분 남는 게 있다니까. 유튜브를 하든지 뭐 영상을 찍든지 저처럼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또 뭐 어떤 게 있냐. 뭐 운동을 하든지 다 좋아요. 도전해보세요. 남는 게 있습니다. 전보다 더 발달되어 있을 거예요. 전보다 더 나아져 있을 거예요. 여러분들은. 최소한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달라져 있을 거예요. 저는 확신합니다. 정말 새로운 것에 한번 도전해보세요. 새로운 거.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본 거. 자기가 하던 쪽으로만 도전을 하면은 결국 이것도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것도 똑같은 방향이 돼버려. 새로운 충격과 자극이 안 와요. 아예 그냥 새로운 방향으로 가서 뭘 새로운 걸 해봐야지 나한테 되게 프레쉬해. 여러분들도 그런 새로운 것에 한번 도전을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. 저는 이제 다음에 또 3편 다른 영상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